자, 14년 공무원 기출 문법 41번부터 57번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14년 거다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41번 문제를 봤더니 이미 이제 보기양에서 이런 대명사들을 이제 물어본 것이다. 그래서 one이냐, another냐, the other냐, 뭐 the others냐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물어봤죠. 이미 앞에서는 이미 제임스가 편지를 4개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미 숫자가 언급이 제한적으로 언급이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또 다른 하나는 형제로부터, 형으로부터 혹은 동생으로부터 하고, 이제 삐리리 편지는 이제 친구로부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하나 얘기했고, 또 다른 거 하나를 또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another이 와야, another one. 이라든지 또 다른 하나라는 언급이 될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원이 없어도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를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고요. 3, 4번에 지금 덜을 쓰는 순간, 덜을 쓰면 뭐죠? 숫자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하나. S를 붙이면 나머지 들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머지를 쓰고 싶으면 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도 아니고 네 개니까 하나, 그럼 나머지 세개 들이니까 복수도 안 맞고 원도 안 맞고 the others를 최소한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러려면 또 이런 표현이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를 쓸 수는 없다. 더는 숫자가 남아 있는 거를 딱 얘기할 때 쓰는 것이다라고 보신다면 3,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other은 뒤에 복명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Another은 단명을 쓰는 것이고, 단명. 그래서 other one이 들어갈 수 없어서 또 틀렸고요. 그래서 하나, 나머지 하나 이렇게, 나머지 편지 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형태로 지금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s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The other letters니까 요걸 그냥 합치면 the others. 요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가시면 되겠어요. 42번 문제 봤더니 뭐 생활영어의 대화체이긴 하지만 이미 우슈쿠마가 등장했다. 그러면 무슨 문제? 가정법 문제임을 우리는 의심해 본다. 앞에 자연스럽게 헤드 주어 PP를 썼잖아요. 가정법에서 if가 빠지니까 도치가 발생돼 가지고 헤드 PP를 썼다면, 그렇죠? if 쪽에 헤드 PP를 쓰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우슈쿠마 해브 PP를 쓰는 1번으로 그냥 너무 쉽게 정답을 가면 항상 실수. 항상 가정법 문제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게 맞으나 혼합 가정법이라면 뒤에는 우슈쿠마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합임을 조심한다. 조심합니다. 항상 여기 있잖아요. 요건 과거 이야기. Few years earlier. 몇년 전에 러시아어를 공부했었더라면 과거 이야기. 지금 러시아어를 더잘할 텐데라는 거니까 지금 이건 과정법 과거로 써야죠. 그러려면 정답은 2번이어야 된다. 예, 조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43번 문제인데 좀 기네요, 그죠? 조금씩 끊어서 한 번씩 하나씩 볼게요.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네, 43번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지금 it, that절이야라는 것이 추정된다, 그렇게 보도가 된다라고 봤고, 쌀의 수확은 겪는다. 서퍼는 자타가 다 있어서 혹시 1번 한 사람, 예를 들어 뭐 그죠? 그래서 혹시 1번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자동차라서 서퍼 프롬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타가 다 있다. 그래서 서퍼는 바로 목적어 나올 수도 있고 suffer from 나올 수도 있고요. 상당한 감소라고 하는 여기서 명사죠. 목적어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구조가 because니까 전치사니까 전접의 문제로 푼다면 또 어렵지 않게 뒤에 명사 long spell 여기서 이제 spel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뒤에 갑자기 주어동사라고 하는 건 수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 이해가 하자가 없고요.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를 보면 if 다음에 demand 등장했네요. demand 그럼 주요명제 충이기 때문에 주어 단순 that을 안 붙였다. 여기 should가 빠져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절이야 당위성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니까 주요 명제충, 주장 요구, 충고 명령 제한의 동사들은 대절 안에 수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2번 이상이 없고요. 다른 포인트 큰 이상 별로 없어서 넘어가고 뭐 interfere with, 뭐 간섭하다 뭐 요 정도 단어 뜻 잡아주시면 되고요. 3번 수출의 진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bring about 뭐뭐를 초래하다. 수출의 증진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it for to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죠. 하자 뭐 없어요. 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뒤에 거다. 큰 포인트가 없다. 4번 포인트 마찬가지. 그냥 뭐뭐를 필요로 합니다. 3명식 패턴 이상이 없었고요. 5번을 보면 중앙계획경제, 중앙계획경제, 시장경제, 시장경제, 로의 전이, 그죠? 그래서 로의 전환까지는 좋거든요. 어디 어디로 로 전환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뭐 운영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건데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본문에는 없으니까 정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보시면 적절하게 번역이 된 걸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 포인트의 이제 키워드는 약간 별거 없습니다. 일단 콜을 이용하는 거였는데 보통 콜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5형식 패턴으로 A를 B로 부르다 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철학을, 뭐야, 박애를, 돕는 것이다. 박애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애라고 하는 것은, 돕는 것을 박애라고 부른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이.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가 지금 뒤에 이렇게 지금 등장한 건 알겠는데 여기에 감옥적으로 it을 집어넣어서 공경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박애라고 부른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 패턴의 감옥 집목 구조를 써줘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지난 10년 동안 주도적 역할을 그러니까 during the last past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현재 완료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짝은 좋았는데 현재 완료 지금 수동이야. 근데 뒤에서 이제 여기 목적어니까 여기 틀렸죠. 그래서 playing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 reading role이 주도적 역할이라는 뜻입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이 음식과 옷들은 뭐 A and B 복수니까 복수 취급 그쵸? 제공되었다 그쵸? 정부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홍수의 피해자에게 러시 돌진되었다 그러니까 제공되었다 이건 뭐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같은 경우 정답은 3번 이상이 없고요. 주어 동사인데 복수니까 얘를 해제로 고쳐야죠. 이네임을 목투는 좋았지만 5번 같은 경우는 창경궁에서의 벚꽃에는 be about 투부정사 be about 투부정사 만개 필요한다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표현은 좋았고요. 한 직원은 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제 한 직원은 뭐야 이게 갑자기 주어인데 대열 구문에 갑자기 동사 주어 대절은 동격이니까 이상하죠. 일단 요 구조가 이상해요. 지금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아예 요걸 삭제하고 지금 다 현재죠? 그러면 이게 has, has opinion 대절, 대절이야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말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말에 만개할 것이다, 완전히 필 것이다. 이게 부사가야죠. fully 아니라 fully. 그래서 형부의 문제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45번 문제. 자,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자, let는 방울이라는 뜻이에요. 방울. 그 다음에 1번 정관되니까 뒷문장은 one이어야 하죠. one. 아, 완전한 문장은 맞네요. 방울뱀은 경고한다. 자신의 존재를 경고한다. 근데, 방울에서 경고한다. 방울로 경계한다. 우리가 수단을 가리키는 전치사는 in을 쓰지 않고 with를 씁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정관대가 나오면 뒤에 one, 그죠? 까진 좋았으나 지금 전치사의 문제로 본다면 in이 틀렸고 with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구조니까 그런 이런 방울이 수태 시제 형성되고 복수 좋았고요. 뒤에 by 있으니까 수동태. 그 다음에 3번 when 접속사 꼬리가 흔들릴 때 예, 소리가 나온다. 큰 이상 없고. 그 다음에 4번 인기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대절이야라는 것을 갖고 있다. 대절이야라고 한다 이런 거니까 수태시제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건 오타입니다. 오타 break off. 혹시 이제 5번 한 사람이 이제 뭐 전치사인데 여기 전명구니까 이 전치사의 목적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다면 이제 오타로 정정해 주시고요. 5번은 전명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부사 날아가고 이런 방울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경향이 있냐면 where 자동사로 보셔서 자동사 break off 자동사로 보셔서 닳다 닳아 없어지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분리되고 없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색하지 않음을 이해하시고요. 정답은 1번으로 정관된 문제인데 전치사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틀린 걸 고르시오. 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써가지고 뭐 산책하다 take a walk.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이제 주어하고 동사인데 닥터가 목적인 것 같은데 닥터 다음에 이게 다시 주어 동사. 물론 remember 대절이 있어요. 대절이야를 기억하다 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주어 동사로 보면 수일치 안 맞잖아요. 뭔가 있으면 이상해 2번이. 그쵸? 그러니까 remember 지금 대절로 볼 거냐 remember 아니면 아싸리 ing 우리한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누가 의사가 요만큼 이게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봐서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remember 대절로 고치던지 아니면 그럼 얘가 told겠죠? 아니면은 remember ing 목적어절에 동명사 쓸 거냐 투부정사 쓸 거냐를 고르는 문제로 어쨌든 지금 동사 나온 게 이상하고 수일치 안 맞다. 정답은 일단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라는 거고요. 뭐 전명구 다음에 올 몇 년 그 다음에 동사 수태시제 목적어 지금 주어가 half라고 하는 부분 명사 half, 뭐 most, some, all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 그죠? 네, 65세나 그 이상 됐던 미국인들은 이거 복수, 해부 이상이 없죠. 5번 kee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뒤에 거 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표현에 keep 그죠? 뭐 stop, deter, prohibit 이 정도 뭐 이렇게 ban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 풀 때 bar라는 동사도 나왔었고요. 그렇게 목적어 from ing 구문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블랭크에 들어간 걸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미 뭐 동사 있고 목적어인 거 보니까 수식 구조인 것 같죠. 그래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아, 동사는 무조건 틀렸고 현분 과분인데 당연히 이러한 법은 그 의도가 된 거니까 과거 분사로 가야죠. 현재 분사 쓴 거 틀렸고요. 그래서 2번, 4번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법의, 불법의, 그 다음에 문제는 어휘 문제죠. 그냥 불법의, 사법의, 합당한, 어처구니 없는, 칭찬받은, 풀마.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세금 면제를 밀리언웨어의 어떤 소유자들이 얻는 것은 되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받아들일 수 없는 되게 뒤에는 부정적인 거겠죠. 안 좋은 행동을 한 거에 있어서 세금 면제를 받는 게 좋지는 않을 테니 그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마이너스 단어. 정답은 욕으로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4번으로 단어를 좀 잡아주십시오. 네. 48번 문제. 잘못 옮긴 거. 일단은 like to 부정사. 야외 나가는 것. not to mention.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등산이에요. mountain climbing. 이게 등산이에요. 등산은 말할 것도 없이. 이 표현 잡아주시고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등산은 말할 것도 없이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잘 썼고. 비교급 than any other 단명. 최상급이잖아. 하급에 있는 어떠한 소녀보다도 더 아름답다. 제일 아름답다. 라고 하는 가장, 여기는 가장인데 왜 이건 최상급인데 왜 이건 비교급이야. 하지 마시고.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라는 거. 뭐, 만약에 the other를 쓰면, all the other를 쓰면 복수명사를 쓰고, 복수명사. any other은 단명을 쓰고. 그렇죠? any of the other를 쓰면 역시 복수명사를 쓰고. 그래서 이제 복명 쓸 거냐 단명 쓸 거냐 맨날 물어보기 때문에 이 표현 문법 공식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160포인트의 목차에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 있어. 그거 확인해서 이거 잘 썼다. 3번 이건 오타죠. 3 quarter of the land surrounding 둘러싸여 진이겠죠. surround 뭐뭐를 둘러싸다 타동사. 목적어 없고요. 땅은 둘러싸여 진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 number of 다음에 복명의 복동 이상이 없죠. 49번 옳은 걸 고르시오. 지금 접속사 나와 있는데 PP 그러면 분사구문 구조 주어랑 비교해보면 그녀가 일을 하는 거잖아. working으로 고쳐야 되고요. however 나왔다 하면 어순이 형부주동 형용사 주어동사 여기 있는 거 나갔죠. 잘 썼죠. 정답은 2번 one of the exciting 오타 exciting 여기 I 붙여주시고 exciting games 내가 본 one of 다음에 복명의 단동이죠. 틀렸고 4번 조심하세요. 자 문장은 이 형식 끝났는데 for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전치사 다음에 대절 올 수 없잖아요. 관계대명사를 보셔야죠. for which look for 아 뒤에 있던 전치사가 이렇게 이동한 거구나.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구나. look for 그러니까 정관대 위치로 고쳐야죠. 전치사 다음에 대절 쓸 수 없다. 이런 게 대절을 쓸 수 없다. 쉽게 딱 이상하다. 빨리 캐치해야겠죠. 50번 문제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resemble 나오면 되게 유명한 동사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타동사 뭐뭐를 닮다 책을 닮았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동사고 이거 빼야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동태 안되고 resemble은 진행형 안되는 동사로 꼭 체크. 2번 관계대명사네 콤마 찍고 that 안되고 위치 잘 썼는데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 동사와 항상 수일치 수태시제 봐야 돼요. 선행사가 지금 매거진즈이기 때문에 S 뺏어야죠. 그 다음에 3번은 있다.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있다.
여성들의 잡지들이 있다. 복수라서 이미 끝났고요. 근데 갑자기 커버가 나오면 이상하죠 라는 거. 이거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코스메틱, 레시피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젊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여성들의 잡지들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뒤에 이걸 커버링으로 고쳐줘야 분사구 현재 분사로 매거진 수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일단 3 뭐야? 틀렸고 S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4번. 예를 들어 컴퓨터 유저들이 있고 뭐 스포츠 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1, 2 그리고 뭐 이게 3 얘가 4니까 얘는 수식. 여기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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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치를 잘 명사 병치를 하고 있으니까 4번 이상이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From now, 지금으로부터 2시간 후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제 미래를 가리키니까 미래, 미래 완료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otherwise가 포인트고, otherwise 키워드 나왔다면 가정법 쓰는 겁니다. 지금 otherwise 우슈쿠마 동사 원형의 가정법 과거 잘 쓰지 않았느냐. 요거고요. 그 다음에 help가 동사인데 동사 또 나왔다 하지 마시고 to 부정사인데 요거 이렇게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다. 항상 help는 to 부정사,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 이런 거였고요. 3번이 관계대명사인데 뒷문장이 지금 완벽해 틀렸잖아요. 그쵸? 경찰관이 그 낡은 동전을 발견했는데 그 낡은 동전의 날짜가 너무 달아서 읽혀지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의 날짜니까 완전한 문장의 소유격인 후주로 고치는 문제. 만약에 사물 소유격의 오후 위치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더 명사니까 더 데이트로 이렇게 여기 없으면 그냥 후즈 데이트로 이렇게 갇히는 거. 사물 소유격 두 가지의 차이점은 요거라는 거. 그죠? 정답은 3번 가시면 되겠죠. 4번 포인트 잘 잡아주십시오. 일단 so that 구문이야. so that 어수는 형, 어명, 단호한이라는 form, 단호한이라는 뜻. 형, 어명 잘 썼고 뒤에도 잘 잡아주십시오. it is no use, no use, no point. 여기 in 생략 가능하면서 ing 뭐뭐 하는 것은 소용없다. 자, it is no good ing, it is no use ing, it is no point ing. 요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it is no, it is of no use.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투부정사로 이렇게 문모하는 것은 소용없다. 요게 useless 소용없다. 투부정사하는 것은 소용없다. 이 관용적인 표현 체크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52번 문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려. 수태시제, 수태시제. 네덜란즈 S를 붙이는 국가명이지만 당연히 단일이죠. 단일 국가니까 S 잘 붙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도주 후 뭐뭐 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복수 취급 잘 썼고요. 3번 조동사 큰 고민 없이 넘어가되 수태시제 BPP 수동태인데 뒤에 이미 그죠? 그래서 언더고라는 게 언더고 뭐뭐를 겪다라고 하는 타동사야. 뒤에 이미 목적어 있잖아요. 수동태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숙제하고 must 언더고로 고쳐야죠. 정답은 3번. 4번 한 사람이 있다면 7급 문제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4번 한 사람 세컨드 서수인데 왜 덜을 안 썼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순서를 가리키는 표현의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세컨드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를 쓰는 거는 그냥 뭐 어떤 불특정한 거 가리킬 때 쓰는 표현에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이 표현이라 4번은 이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지금 순서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4번 괜찮다. 다른 거를 보면서 점검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53번 분사구문 구조입니다. 지금 요만큼이 형용사 able to 부정사, unable to 부정사 이 형용사가 여기 주어 수식 분사구문 앞에 being 빠졌죠. 잘 썼고요. able to 부정사 그다음에 1번 수태시제 자동차가 고쳐지는 거잖아요. repaired 어렵지 않게 3번 come to realization 대절 대절이야를 깨닫게 되었다 표현법 하나 잡아주시고 become 다음에 이거 부사 틀렸다 하지 마시고 부사지만 여기 형용사 보호가 이미 나왔고요. 얘는 수식이니까 뭐뭐가 되다 이 형식에 여기 형용사 보호는 나온 거야. 단편적으로 너무 뒤에 것만 보고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54번 문제 올바르지 않은 걸 그러시오. 찬스 투 부정사 뭐뭐할 기회 찬스 다음에 오브 ing는 뭐뭐할 가능성 투 부정사 뭐뭐할 기회 의미 차이 잡아주시고 where 나왔어요? 여행이니까 장소 개념 맞고 뒷문장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맞으니까 2번 패스. 아 여행이 장소입니까? 꼭 물리적인 것만 보지 않도록 합니다. 추상적인 것도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o monitoring, to providing 큰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이 앞에서 뭐 uphold 목적어 수식이네요. 뒤에 거에 관련이 있는 절차 관련이 있는 그래서 원래 be involved in 이잖아요. be는 쓰면 안 되고 be 빠지고 involved in 해야죠. 기본적으로 involved는 타동사인데 목적 없는 겁니다. 해석해보면 관련이 있는 거니까 involved로 고친다. 정답은 4번. 55번 문제 잘못 옮긴 거를 고르시오. 포인트가 얘야. fulfill 여기 대절이 빠져 있어요. 생략이 가능하고요. fulfill 대신 last와 똑같잖아. last. last 나오면 뭡니까? last. 뜻이 뭐뭐 하지 않기 위해. 뭐뭐 하지 않기 위해. 그쵸? not을 쓰지 않는다.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데 should가 생략 가능하다. 요거잖아요. 얘 쓰면 안 되죠. 엿듣지 않기 위하여 목소리를 낮췄다. 정답은 1번. 2번 last 명사 투부정사 뭐뭐 하지 않을 never 요거 표현 조심합니다. 알겠죠? 요 표현이 여기 숨겨져 있다. 뭐뭐 할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건 뒤에 거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의역 처리가 된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top executive 주어 entitled to죠. 3번 포인트 잘 잡아주시고요. be entitled to 뭐뭐의 자격이 있다 투부정사의 자격이 있다 이 표현 전치사 to 기억하고요. 이미 과거 기출입니다. 근데 eligible be eligible 뭐뭐의 자격이 있다 얘는 전치사 얘는 for를 쓴다라는 거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의미는 똑같죠. 하나 eligible은 for entitled은 to 잘 썼고요. 4번도 되게 중요한 과정적 표현입니다.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어. A is one thing. B is another thing.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게 관용적 표현으로 A와 B는 별개의 것이다. A는 하나의 것이고 B는 또 다른 것이다. 그래서 A와 B는 별개. 일하는 것과 돈 버는 것은 별개죠. 4번 잘 쓴 표현입니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rest 포인트 요거 이렇게 의미까지 얘랑 똑같은 게 fulfill that it이라는 것까지 잡고 갈 필요가 있고요. 56번 잘못 옮긴 거 그러시오. 혹시 이제 1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최상급인데 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상급인데 더를 안 쓰는 예외적인 좀 특이한 어법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고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되게 지엽적인 문제.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아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도록 합니다. 요거 어색하지 않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비동사 다음에 전명구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 가장 행복하다. 덜을 쓰지 않는 최상급. 요런 게 있잖아.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대표가 뭐냐면 동일 대상의 다른 성질을 비교하는 경우. 원래 우리가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러면 나라는 사람과 비교해주는 거하고 비교 대상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녀가 어떨 때는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냐라고 하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가족과 함께 있으면 가장 행복해 라고 하는 성질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야. 대상은 그녀 한 사람인 거고 이런 경우에는 덜을 쓰지 않는다. 나머지 2번, 3번 여러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되는 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구어체, 뭐 문어체, 뭐 브리티시 잉글리시,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다르니까 그렇게 안 봐도 돼. 부사의 최상급은 덜을 안 쓰기도 한다.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신분 같은 걸 가리키는 최상급은 안 쓰기도 한다. 이런 거니까 참고해서 보되 1번은 절대 법칙입니다. 일단 참고해서 덜을 안 쓴 건 이상이 없다. 2번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지만 사실은 be used to ing 표현이죠. be used to ing 익숙하다. 잘 썼고 요거는 근데 진행 하나 더 넣을 거라서 넣은 거죠. be being accustomed to ing랑 같은 거. be getting accustomed to ing. 3번 to third 3분의 2는 수일치를 얘한테 하죠. classmate 수일치 잘 썼고요. look for 찾다. 정답은 3번이네. 그죠? 아, 잘못 옮긴 거 오케이. 이상이 없었고요. 4번 4번이 좀 어려운 건데요.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 urge 목적어 to 까지 딱 좋아. 위험한 일을 착수하도록 하게 한다 까지 딱 좋아요. 관계대명사 주어 sacrifice 요것 때문에 그런데 참고해서 보십시오. sacrifice라는 동사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sacrifice. A to B. A를 B에 희생하다. 뭐 이런 거야. 이거 to가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를 희생했는데, to, 어디에 했느냐. B에 한다. B, 못 관대니까. 이 업무에 한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to가 있어야죠. 이게 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본다면 뒷문장은 불완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뒷문장이 어쨌든 완벽하니까 뭔가 지금 얘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은 to를 써서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하게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또 어떻게 뒤에 있던 to를 앞으로 보내서 얘를 to which로 만들어주면 정관되니까 뒤에가 one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고치는 거. 정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잘못 옮기는 것을 그러시오. 1번 포인트는 there is no ing 표현이네.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here is no ing. 아까 전에 it is no use ing처럼 관념적 표현. it is no use ing. 알 수 없다. how 형부, 주, 동. 잘 썼죠? 그 다음에 2번. 하등 논문은 must have, 목적어, 목적격 보호. 반드시, 이런 신체적 구조를 바꾸게끔 해야 한다. 바꾸지 않을 수 없다. 바꿔야 한다. 뒤에 거 하기 위하여. 까진 좋은데, 생존하기 위하여. 수동태. 생존은 자동사 써야죠. survive. 정답은 2번이고요. 돈이 없는 그는 분사구문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잘 썼잖아요. 항상 같은 표현 두 가지 무조건 암기. 헷갈리면 안 돼. cannot help ing. 또 cannot help
cannot choose but을 쓰면 이때는 동사원형. 요거 생략이 가능해서 cannot but 동사원형. 따라오고 있죠? 네. 무조건 이 to 부정사 쓸 거냐, ing 쓸 거냐, 원형 쓸 거냐 하면 늘 물어본다. 그 다음에 약간 애매모호했다. 그죠? 약간 애매모호했다. 부사 썼고 형용사 보호. 하지만 어떤 거를 말했다. say.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거 잘 썼고요. to the effect. 대절이야라는 effect가 취지라는 뜻이 있어요. 결과, 여파, 영향 이런 뜻 말고도 대절이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래서 요 표현이 요런 거를 하나 그냥 어휘 표현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4년까지 일단 문법 기출을 싹 한번 훑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